안녕하세요. 안과 언니가 들려주는 재밌는 안과 이야기. 오늘의 주제는 시력 교정술입니다. 시력 교정술은 근시나 난시 또는 원시까지 눈이 잘안 보여서 안경을 써야 될때 안경을 안 쓰고도 안경을 쓴 것처럼 바꾸게 해주는 수술이죠. 시력 교정술은 라식 라섹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일 라식까지 각막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깎아주는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조차 되지 않으면 안경알 같은 렌즈를 삽입하는 렌즈 삽입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까지 눈을 좋아지게 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각막을 평평하게 만들어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각막을 깎는 거가 다른 건데, 각막 표면부터 깎는 게 라섹, 절편을 들고 속안에 태우는 게 라식, 그리고 절편을 드는 것이 좀 부담이 되니까 열지 않고 미리 이렇게 절개를 속안에서 한 다음에 그 알맹이를 쏙 이렇게 구멍에서 빼내는 그런 게 스마일 라식인데, 결국에는 각막이 이렇게 평평해지는 거는 똑같죠. 그런데 이제 그 차이는 레이저 친 눈을 보면은 우리 눈은 정말 유리알처럼 매끈했는데 약간 우두투둘해져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 표면이 달라요. 그래서 라식이랑 스마일 라식은 라섹보다는 조금 더 표면적으로는 내 거를 잘 유지한다는 면에서 좋은데 그런데 이제 라섹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렌즈 삽입술은 각막이 너무 얇거나 각막이 좀 무르거나 탱탱하지 못해서 깎았을 때 각막이 좀 약해질 때 그런 경우에 라식 라섹을 못하게 되거든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라식 라섹 못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수술이죠. 그래서 초고도 근시인 경우에는 각막을 너무 많이 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렌즈 삽입술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우선 청소년기에는 대부분은 안 하고요. 이제 근시가 진행을 더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시 진행이 멈춘 거를 확인하고 하는 게 좋은데 보통은 이제 수능 보고 그냥 오세요라고 설명은 드리지만은 사실은 수능 보고 나서도 조금 눈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시 진행을 멈췄을 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옛날에 맞춘 안경이 한 1, 2년 지났는데도 도수가 똑같을 때에는 그때는 수술을 해도 됩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안과 언니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